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셔서 보여주면 믿겠죠. 아멘.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. 뭐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하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면 믿겠대요.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럴게요? 선생님 맞습니다. 보여주면 믿겠죠?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.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선생님 몇 년생이죠? 또 77년. 왜 뻥쳐서요? 1977년이잖아요. 이 77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만 하는 거 안 믿으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보여주러 오셨습니다. 그리고 그분은 죽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살아나는 걸 다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올라가는 걸 다 보여주었습니다. 그래서 이 로마는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 광경을 보고는 놀라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걸 보고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전한다. 우리는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말 아니고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전한다고.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로마는요 전부 다 황제로부터 백성들이 황제로부터 백성들까지 다 공식적으로 100% 예수를 믿고 기독교 로마는 기독교 뭐가 됐습니까?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. 그러면 할아버지 예수님 또 와서 또 보여줄까요? 또 보여줘야 되겠어요. 할아버지 몇 년생입니까? 1949년인데 할아버지 이날 태어난 거 맞습니까? 아, 맞죠. 한 번 더 태어나요 보세요. 내가 믿어볼게.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. 예수님이 하모니 땅에 오셔서 봐라!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. 하나님이 세상에 있지만 사랑하는 동의하는 그거 봐라. 이걸 믿고 로마 황제부터 다 믿었잖아요. 여러분 자기들이 미친놈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예수를 로마 황제가 뭐가 하셔가지고 오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. 이게 예수님이 부활이 거짓말 같으면 가능합니까? 그 선생님 보세요. 제자들이 다 죽어가면서 복음 전했잖아요. 선생님 같으면 아무 이익도 안 생기네 죽겠습니까? 예수님이 보여주러 왔잖아요. 왔는데 매일마다 나도 보여 나도 보여 이러면 안 되지. 양심이 있으면은 한번 보여주면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. 할아버지도 1949년에 태어났던 우리 다 믿잖아요. 그 할아버지도 주민등록번호 찍을 때는 1900 우리 다 믿잖아요. 국가도 믿잖아요. 근데 그 공무원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진짜 49년생 맞아요. 다시 한번 태어나보세요. 믿을게. 이런 말이 안 되죠. 이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아 맞네. 바로 믿어버리더라고요.